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만들어 볼 메뉴는요, 바나나 우유를 이용해서 카페모카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아, 구독! 아, 좋아요! 아, 부탁드립니다! 응? 언젠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이 바나나하고 뭐 초콜릿을 이용해서 몽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이용해서 카페모카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자, 이 바나나 우유에 카페모카라 어떤 맛이 날지 조금 애매하죠? 일단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. 만들어서 먹어봐야겠네요. 일단 오늘은 제가 커피를 캡슐 커피로 추출을 할 생각입니다. 먼저 캡슐부터 하나 만들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캡슐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뭘 할 거냐면 초콜릿을 준비할 겁니다. 일반적으로 마트에 파는 그런 기본적인 초콜릿 준비하시면 됩니다. 응? 자,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.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. 얼마나 맛있는지 일단 입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아, 야, 좋네요. 한 번 더. 맛있습니다. 야, 이거. 자,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만든 이 레시피에서 초콜릿이 더 들어가면 좀 더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굉장히 좀 무난한 느낌이거든요.
초콜릿을 조금만 더 쓴다면은 좀 더 진득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바나나 우유도 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초콜릿을 너무 많이 쓰면은 너무 달아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작게 썼는데 더 썼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바나나 향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커피하고 초콜릿하고 이게 밸런스가 제법 잘 어울립니다. 사실 그냥 에스프레소에 바나나 우유를 탄다면은 별로 맛이 없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초콜릿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그걸 다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나나 향이 굉장히 좋네요. 마음에 듭니다. 다음엔 초콜릿을 좀 더 진하게 해서 약간 새로운 메뉴를 한번 더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마음에 듭니다. 일단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. 다만 하실 것 같으면 초콜릿을 저보다는 좀 더 많이 넣으세요. 달지 않나요? 라고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별로 안 답니다. 네, 별로 지금 안 다네요. 커피가 보신 대로 콜롬비아 원두를 조금 에스프레소에 분쇄도로 갈아서 추출을 했더니 좀 진하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커피 맛이 강해서 그렇게 막 달달한 느낌이 안 들어요. 먹다 보니 거의 다 먹었네요. 이것도 쑥쑥 들어가는 맛입니다. 그냥 쑥쑥 들어가요. 자, 캡슐 커피 있으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. 오늘 요걸로 한 잔 땡기세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